5월 8일 어머니날, 우리는 여기서 하늘보다 높은 어머니의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제49회 어린이날을 맞아 귀여운 새싹들이 더욱 착하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북돋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는 기념식과 모범어린이 표창 등 갖가지 푸짐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날 서울 운동장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 기념 가장 행렬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날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이날 가장 행렬 대회에는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도 참석했는데 헬리콥터 묘기 자랑, 경찰 모터사이클 시범 등 갖가지 묘기가 펼쳐져 어린이들의 기분을 한껏 돋구어 주었습니다. 특히 각기에서 마련한 갖가지 가장 행렬은 어린이들을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도 시내 32개 유치원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꽃이 날리기, 율동, 청백 릴레이 등 다채로운 놀이로 이날을 즐겼습니다. 또한 제49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천여 명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제2회 아시아 국제예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문화협회가 마련한 이 대회에는 주한 외교사절의 자녀를 포함해서 아시아 각국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